안녕하세요. 저는 경제학과 21살 김예린입니다. 오늘은 가을부터 초겨울에 제일 자주 입는 레더 자켓을 입어봤는데요. 이렇게 단추 포인트도 있고 옆에는 포켓 디테일도 있어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옷인 것 같아요. 오늘 그렇게 날씨가 별로 춥지 않길래 안에는 회색 나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무채색과 청 조합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밑에는 이렇게 예쁜 중청 바지를 입었고 흰색 에어포스를 신었습니다. 아까는 온 룩이었고 지금은 이제 학교 안 가고 주말에 있는 오프 룩을 준비해 봤는데요. 밑에는 이제 제가 정말 운동 갈 때도 있고 집에 산책 갈 때도 있고 막 삐뚤어 멋들어 입는 검은색 조거 팬츠를 입어봤고요. 얘는 이런 워플 소재의 크롭 후드 집업을 입어봤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정말 어떤 옷을 입어도 잘 어울리는 하얀색 컨버스를 신어봤습니다. 저는 전자공학과 21학번 김태우라고 합니다. 일단 제 옷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 먼저 온 룩이고요. 겨울에 이제 댄디함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코트를 입어봤는데 어두운 색을 채용을 함으로써 조금 더 차분한 이미지를 주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패션을 잘 몰라서 기본템들로 어떻게 하면 깔끔하게 코디를 할 수 있을까 집중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너를 보시면 흰색 니트를 입어줬고요. 그 다음에 블랙 앤 화이트 치를 위해서 검정색 정핏 슬랙스를 입어주면서 댄디한 느낌을 조금 더 살리려고 해줬고요. 그 다음에 신발은 이제 국민템이죠. 네, 검정 컨버스 하이탑을 신어서 제 블랙 앤 화이트 코디의 완성을 더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만 하면 너무 깔끔해서 재미가 없을 수 있으니까 저는 이제 시계를 좀 추가를 해봤는데요. 메탈 시계를 추가를 함으로써 좀 더 스마트한 느낌을 주려고 많이 노력을 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제 오프룩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기숙사에 살기 때문에 학교에 갈 때 되게 정신없이 빠르게 가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옷장에서 빠르게 꺼내서 입을 수 있는 옷들로 오프룩을 구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먼저 흰 티와 트레이닝 바지의 조합을 통해서 생각 없이 빠르게 입을 수 있는 조합을 신경 써봤고요. 그리고 여기에 어울리는 아우터로 요즘 유행하는 검정 청 자켓을 걸쳐서 너무 후리해 보이지 않게 신경을 써봤습니다. 이렇게만 입으면 사실 요즘 날씨에는 조금 추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머플러로 포인트를 주면서 이제 목 건강까지 챙겨주는 네, 그런 모습을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신발은 에어포스 1을 신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공대생이기 때문에 가방에 짐이 좀 많아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무겁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많이 내용물을 담을 수 있는 백팩을 선택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강대학교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전공 21살 강유진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입은 룩은 제 온룩인데 약간 학교에 꾸미고 오고 싶을 때, 힘주고 오고 싶을 때 입는 느낌의 옷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힙하게 입을 때 가장 중요한 게 과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기본템인 모폴라, 흰색 모폴라에다가 이렇게 딱 손에 포인트가 있는 위에 무스탕, 흰색 무스탕을 입었고 바지로는 조금 루즈하게 떨어지는 핏감에 데미지가 있는 바지를 선택해봤습니다. 그리고 신발은 제가 최근에 되게 고심 끝에 구입한 저의 아기 범고래 나이키 덩크로 블랙 앤 화이트를 신어봤습니다.
있는데 이게 바로 저의 오프룩인데 사실 아까 옷보다는 이 옷차림이 저한테 조금 더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학교 다닐 때는 되게 편하게 입고 다니면서도 약간의 포인트로 힙한 느낌을 살리는 걸 좋아해서 좀 루즈한 트레이닝 팬츠로 입어줬고 그리고 신발은 똑같이 제 요즘 최애템인 범고래를 신어줬고요. 위에는 제가 후드티 컬렉션 있는 만큼 후드티를 정말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제 최애템인 이 키르시 후드티를 입어줬고 이렇게 옆에 귀엽게 자수도 박혀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후드티를 입을 때면 빼놓을 수 없는 이 레이어드 티 반팔티도 같이 매치를 해줬고요. 그리고 제가 통학러인데 항상 버스나 지하철을 오래 타다 보면 노래를 듣게 되는 일이 많아서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되는 이런 소니 헤드폰을 같이 매치해줘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컴공 21살 김승준입니다. 제가 이번에 입은 옷은 후룩대 입는 룩인데요. 학교 갈 때나 그냥 친구들 만날 때, 그 다음에 가끔 이제 여자친구랑 데이트할 때 입는 용도입니다. 일단 안에는 되게 캐주얼하죠? 일단 후드티 한번 입어줬고, 그 다음에 레이어드 티로 레이어드 해준 다음에, 밑에는 또 조거 팬츠로 입어줬습니다. 신발로는 이 어글리 슈즈 해가지고, 안에는 캐주얼하지만, 바깥에 또 약간 코트로 눌러주는 식으로 코디를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인트로 모자까지 써준 제 오프룩입니다. 오늘 룩을 소개하자면 일단 제가 꾸미거나 데이트할 때 많이 입는 옷 룩인데요. 이너로는 검정색 이제 반폴라, 그 다음에 하이로는 이제 제가 너무 와이드한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세미 와이드 회색 슬랙스 입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발로는 이제 섹시한 첼시부츠 입어줬어요. 일단 너무 안에만 보면 약간 미니멀하니까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포켓 디테일 들어간 검정색 가죽 자켓을 입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런 안경 한번 써주면 약간 스마트해 보이지 않나요? 저는 서강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1학번 권세빈입니다. 일단 제가 입은 옷은 저의 온룩인데요. 제가 주로 학교 갈 때, 학교 등교할 때 자주 입는 옷 스타일입니다. 일단 상의로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인 연보라색 니트를 상의로 입어봤고요. 하의는 너무 길지도 짧지도 않은 검정 스커트로 같이 입어봤습니다. 그리고 겉옷으로는 따뜻한 망토 코트를 입어봤고요. 그리고 마지막 신발은 제가 자주 신는 회색깔 신발로 같이 매치를 해봤습니다. 네, 제가 입은 오프룩은 학교 끝나고 친구들과 놀러 갈 때를 생각하고 입어봤는데요. 일단 상의는 좀 따뜻하고 편안한 니트를 골라봤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오프숄더로 되어 있어서 쇄골에 포인트를 줄 수 있는 그런 상의를 입어봤고요. 하의는 가운데 롱스커트로 어울리게 매치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신발은 제가 평소 자주 신는 좋아하는 회색 신발을 그대로 신었고요. 그리고 가방은 잘 어울릴 것 같아서 파인드 카프로 가방을 고정해 놓았습니다.